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대형 학원과 노래방, 뷔페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또 대면 예배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학교 가는 횟수도 늘어날 전망이라 거리 풍경이 조금은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고위험 시설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릉과 강릉의 연지가 태릉 골프장 부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택지 개발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태릉 골프장 개발에 선제적인 교통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체 용역을 통해 정부에 대책을 건의한다는 겁니다. 외국어나 한자 등으로 된 어려운 단어가 많은 공문서나 민원서류 등에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연못인 연지, 조선시대 왕릉이나 왕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릉과 강릉의 연지가 태릉골프장 부지 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지가 존재한다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앞에서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릉과 강릉의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세계유산을 잘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유네스코와의 국제적 약속을 무참히 깨버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골프장 부지 내엔 일종의 연못인 연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거 문화재청이 복원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태릉 골프장 내부에 있는 연지를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대한민국 정부는 잊어버린 것인가 무시하는 것인가. 문화재청은 복원 계획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굴이 이뤄지려면 국토교통부의 토지개발 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지가 뭐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릉 쪽의 장기 계획에는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복원을 할 계획도 갖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연도가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제 토지개발 하려면 원래 시발굴을 해야 되니까 국토부 토지개발 계획에 따라서 시발굴 조사도 이제 수립하려고. 만약 골프장 부지에 연지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은 더 큰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한편 노원구가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한 교통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 정부가 광역 교통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자체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근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와 통합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두 부지가 합쳐지면 16,000여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문제는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 태릉 인근에 대책 없이 아파트만 늘어난다면 교통난이 더 악화될 것은 불보듯 훤한 상황. 노원구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무관한 자발적인 용역을 통해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정부가 교통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구청의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정부에게 전달하고 그런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일도 개발을 고려해 태릉 골프장 부지 외 구역도 포함시켰습니다. 뭐 교통이라는 게 여기가 막히니까 여기만 넓히면 된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조금 주변을 넓혀서 저희가 교통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검토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통 대책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노원구의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인원 제한 등 조건이 붙지만 그동안 영업이 불가능했던 고위험 시설도 문을 열고 또 각종 콘서트나 행사도 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두 달여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최근 2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평균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확산 위험이 줄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그동안 영업할 수 없었던 클럽이나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10여 종의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업종마다 인원이나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조건이 붙습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도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됩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 관련 업체 활동은 계속 금지됩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던 프로 스포츠 경기도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과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이 재개됩니다만 역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용 인원 제한은 추후 확산 추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19일부터는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되고 수도권의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서도 대면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을 놓고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에도 급격한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 보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내일인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됩니다. 내용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 12개 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어길 시에 부과되고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12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97명이 늘어 누적 24,70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433명입니다. 서울에서는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5,533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현장 예배에 송파구에서는 이들 교회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달 20일과 27일 사이 관내 514개 교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 중 5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교회들을 대상으로 송파구 차원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상황. 그러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이달 4일 마천동에 위치한 A교회에서 신도 50여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또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구는 아직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교회가 고의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형사 고발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10월 4일 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차 갔었는데 예배를 강행하여서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시설 폐쇄나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한편 8일 기준 송파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8명으로 현재 3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보도자료나 공문서, 민원서류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공공언어라고 합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라고 법도 만들어져 있지만 정작 어렵고 필요 없는 외국어나 한자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어기본법 14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첫 장부터 큰 글씨체로 강조된 외국어 단어가 눈에 띕니다. 모두 코로나 우울이나 코로나 이후의 삶이라는 쉬운 우리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 굳이 외국어를 사용한 겁니다. 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올바른 공공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공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28군데를 가서 국어 교육을 직접적으로 해요.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매월 저희 보도 자료를 검수를 해요.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 되진 않았는지. 그렇지만 찾아가는 교육은 신청한 기관에 한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규모가 작은 기관에는 교육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또 매달 2, 300건씩 배포되는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 20건만 선정해 검수하는데 검수를 통해 고쳐쓰기한 내용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공람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잘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매뉴얼은 살짝 있는데 그게 뭐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한 매뉴얼까지는 아니고 뭐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 중에 한 꼭지로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썼던 보도자료 봤을 때 뭐 이 단어는 뭐 이렇게 순화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공문이 오는 것 같은. 문제는 이해하기 힘든 외국어나 한자어로 작성된 정보가 2차, 3차로 재가공될 때도 계속 사용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스 기사입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검색해 보니 연관 기사만 약 3만 8천 건이 확인됐고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에는 4만여 건이, 포스트 코로나는 20만 건이 검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의식인 것 같아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쉬운 말이 없을지 한번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러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 해당 개념이 쓰이는 맥락에서 용어를 그냥 적절하게 한 번 더 이제 고민하시는 그런 태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국립국어원은 분야별로 정리된 보도자료 작성 매뉴얼 개정판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발간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국어문화교육도 확대해 올바른 우리말 쓰기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올바른 우리말 쓰기는 공공언어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574번째 한글날을 맞아 우리의 평소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지난해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없애겠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순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롭게 공포된 자치법규에는 퇴출된 표현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조례에서 지운 표현은 그 밖에를 뜻하는 기타, 관계된 무언가를 뜻하는 당해, 회의에 안건을 올리다라는 뜻의 부의하다, 이렇게 세 개 용어입니다. 의회는 당시 642개 조례를 모두 조사해 201개 조례에서 432건의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표현 순화 작업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에서는 이들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올해 7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당해와 기타가 각각 두 차례 등장합니다. 5월에 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역시 부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 세 단어를 검색해보면 이들 단어들이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와 부의, 당해를 비롯한 일본식 표현과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행정 단어는 법제처가 법령을 만들 때 사용자재를 권고한 단어, 여기에 올해는 자치법규에까지 확대해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토대로 해서 그 정비안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순화해야 되는 용어들을 이제 다 찾는 거죠.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안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지금은 전체 조례를 일괄 정비했지만 앞으로 생산되는 조례나 규칙 또는 예규에서 그러한 검수 과정 또는 심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본식 표현들을 더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의 역사 그리고 전통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용어는 물론 일상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일본식 표현. 오래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힘든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성동구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을 직접 운영해보는 자활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까지 가게를 운영했던 황인섭 씨. 경기 침체로 문을 닫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커져갔습니다. 오랜 코로나19까지 겹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최근 편의점 근무를 시작했고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했었는데 이제 뭐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뭐 편의점 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위험 부담도 조금 줄어들고 예. 개인적인 창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서 좀 해방되는 것도 있죠. 황인섭 씨가 근무하는 편의점은 유명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성동구가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 편의점을 오픈한 겁니다. 현재 이곳엔 자활근로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이긴 하지만 매장 관리부터 판매까지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또 운영비를 제외한 매장 수익이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어 만족도도 높은 상황. 게다가 프랜차이즈 편의점인 만큼 자활근로자 신분이 노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자활 일자리 중 인기가 좋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자활근로 주민이라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성동구가 자활사업체로 운영 중인 편의점은 모두 두 곳. 현재 3호점 개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편의점 사업 외에도 카페와 도시양봉 사업 등 17개 사업체에서 저소득층 자활근로자 17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송파구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취업난에 단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에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구인 구직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특성상 그동안 야외에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IT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송파구 내 기업 60여 곳이 39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기업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한편 웹상에서 이력서의 작성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구직 접근성을 높인 것도 눈길을 끕니다. 지원자의 적성을 찾기 위한 온라인 직업 선호도 검사를 비롯해 업계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시간도 준비돼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면이 불가피한 면접 전형에선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현장 면접과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의 매칭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추진됩니다. 문정 비즈밸리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별도의 산업 전시 코너를 운영하며 우량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청년들 위주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장년들이 취업하실 수 있는 그런 채용 직무도 많이 있습니다. 온오프 라인을 병행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 지역 기업들과의 소통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파구 일자리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현장 대면 면접은 16일부터 20일까지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대부분 동네에서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공유하는 이른바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합정동의 주택가 골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 공유 주차장이 등장했습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마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목 공유 주차 그분들도 모두 주차장 앱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공유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개인의 소유의 주차장을 공유한 거고 주민들 참여만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을 민관 협치 사업을 통해 개인 사유지 주차장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구는 현재까지 모두 6곳, 15면의 골목 공유 주차장을 발굴했고 올해는 비대면 홍보 등을 통해 전체 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교 연남 합정은 뭐 주차난이 심각한 건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신수동 쪽에 좀 이제 신촌도 가깝고 해가지고 예, 그쪽을 총 4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홍보 자체만 전체 동을 할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좀 검토 중인데 가급적이면 올해는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고민을 덜어낸 골목 공유 주차 사업, 나눔 주차 문화가 새로운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올가을 단풍 절정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과 맞물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도 올해는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 방역은 철저히 또 단풍놀이는 최대한 자제하는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